좋은 영화는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. 네,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무슨 영화입니까 그거? 인생은 아름다워? 아, 인생은 아름다워. 아, 저 그거 한 세 번 본 것 같아요. 로베르토 베니니. 네. 진짜 그 배우 중에 한 명도 단 한 명도 울지 않잖아요. 네, 그렇죠. 단 한 명도 울지 않는데 눈물을 쏙 빼놓는 아, 멋진 그렇죠. 연기 대단하지 않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수상 받을 때 봤어요? 아니요. 그 저기 뭐냐, 저기 막 올라가가지고 수상 딱 받는 순간 네, 그분이 네. 이제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막 만세 부르고 막 뛰어다니면서 그걸 그런 사람 없잖아요. 네네네.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턱시도를 입고 뛰어다니면서 막 이러면서 네. 올라왔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근데 그게 이제 그대로 이제 영화에도 나와 있잖아요. 네네네. 그 아버지의 모습 네네네. 그런 것들 그런 영화가 사람의 인생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? 아, 난 저런 아버지가 되어야지. 아, 맞아요. 뭐 이런 그런 것들. 네. 네. 인생 영화 있으세요? 저는 시네마 천국이요. 아, 시네마 천국. 네. 죽죠. 네, 시네마 천국도 정말 주세페 토르나토레. 네, 아,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. 블라블라블라. 네. 좀 그쪽 계열의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다가 그 사실 이제 그 시네마 천국 같은 경우에는 영화 자체로서도 너무 좋았지만 음악 엔요모리콘 그 영화, 예, 영화 막 엔요모리콘의 저는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시네마 천국을 중학교 때 처음으로 한번 보고 고등학교 때 한번 보고 20대 초반에 한번 보고 그리고 재개봉했을 때 극장 가서 다시 보고 정말 많이 봤거든요. 저도 그거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 감정이 다른 거예요. 네. 처음에 이제 뭐 토토의 빙의를 해서 어렸을 때 이렇게 보게 되다가 나중에 좀 알프레도의 빙의를 하게 된다든가 뭔가 그렇죠.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 있죠. 알프레도 맞아요. 어떤 마음으로 토토를 그렇게 챙겼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여운이 정말 진한 그리고 그 감독판의 그 디렉터스 컷에서 그 연애 이야기가 삽입됐다가 아 근데 왜 잘랐는지 알겠다 것들도 느끼면서 네. 근데 그 거기에 흐르는 그 음악들을 들으면서 제가 저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상음악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엔요 모리콘의 그런 아름다운 정말 인생음악이거든요. 저한테 대박이죠. 있어서는. 네, 그 시네마 천국에 있는 그 모든 OST들이 아, 네, 너무너무 좋죠. 음악인데 그게 저한테는 진짜 인생을 바꾼 제 뭐 진로에 영향을 미치고 인생을 바꾼 하나의 그렇죠. 명작이 아니었나 진짜 인상 영화네요. 듭니다. 그리고 또 되게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또 많은 청소년들의 인생 영화가 됐었던 그 2000년대 아니죠. 90년대 후반 90년대 말에 비트라는 영화가 있었죠. 나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.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인생 영화로 비트를 꼽고 손을 놓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많은 학생들이 부상 네. 그때 한창 있고. 유행했던 담배도 있었어요. 빨간색. 빨간색. 알죠? 그렇죠. 네, 잘 알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때 그리고 이제 그 정우성이 입고 나왔던 그런 패션들, 뭐 그렇죠. 니트라든가 이런 의류들이 혁신적인 또 돌풍을 그렇죠, 불러일으켰었고. 그렇죠. 근데 그 당시에 정말 그 비트 때문에 그 비트를 따라하려는 그런 어떤 그 청소년들의 그런 뭐랄까 그런 허세들이 부른 참사가 정말 많았어요. 그때 많았어요. 당시에는 네, 참 슬픈 이야기들도 많았고 그때 당시에 8월 15일 되면은 전국에서 오토바이 타시는 청소년들께서 청소년분들께서 네, 봉기하셔서 이렇게 네. 아 근데 그때 오토바이 사고 사망 사고가 너무 많았어요. 엄청났어요. 이거가 너무 위험했어서 저한테도 네. 정말 그 청소년기에 정말 많은 그렇죠.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. 그 그렇죠, 영화가 그렇죠. 그런 영화기는 한데 그 뭐 좋은 영화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인생의 좋은 자양분으로 또 삼을 수 있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그런 그렇죠. 일상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리 예고 드렸던 것처럼 2017 오렌지 우드 신제품 네 신제품입니다. 네 가지 모델을 쫙 살펴볼 겁니다. 26만 9천 원 네 아주 저렴한 저가에서 살짝 가격대가 올라온 되게 느낌. 오랜만에 만나죠. 요 정도 가격대 네 요 정도 가격대 20만 원대 중반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. 네. 네,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전장 104cm 드레드너 쉐입 A그레이드 솔리드 스프루스입니다. 탑이 솔이에요. 솔리드. 바디 마호가니, 냉 마호가니, 지판 로즈우드, 블랙 사틴 다이캐스트 헤드머신, 본넛, 로즈우드 브릿지. 되게 스펙은 좋아요. 네, 네 괜찮아요. 고사양입니다.
그 10만 원대 후반에 그 입문용 엔트리하고는 약간 차별점을 좀 뒀어요. 목재 스펙에 상판, 약간의 네, 네, 그렇게 솔리드라는 됐습니다. 게. 네. 이게 탑솔이라는 게 26만 9천 원인데 대단하죠. 네. 이거 바로 신청 한번 잘 해볼게요. 저희가 네. 지금 1대 1인데요, 무게. 오늘도 이겨드리겠습니다. 그러시오소서. 네, 116이요. 잠깐만요. 좀 두툼하네요. 76이요. 76. 네, 116, 76. 야, 이거. 네, 몇대 몇? 188. 208. 268 아니에요? 268. 208. 268 예! 적은 것 같은데? 이게 아니야. 268인데? 208이야, 208. 오케이, 208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이게 무겁지 않아요? 가볍나? 가벼운 것 같은데? 188. 약간 이거 모르겠어요. 진짜네. 아깝다! 또 아깝다! 나 이거 진짜 감을 못 잡겠었어. 와, 187. 187이야! 10g 차이로 두 번. 아, 오늘은 야, 이거 퍼펙트 안 맞으면 다행인 날 같다. 야, 이거 오늘 감 너무 좋은데? 2대1입니다. 아, 아까워. 여기서 역전승하면 진짜 멘탈 다 부숴버릴 수 있겠다. 187이요. 네. 네. 야, 10g 차이로 지금 두번 연속, 네, 맞춰주셨네요. 대단하십니다. 아, 짜증이가 난다요. 네. 들어보겠습니다, 사운드.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. 네. 날카로운 스틱이에요. 그냥 기타. 네, 그냥 기탄갑다 하는 소리 나요. 네. 뭐 이렇게 별로야? 이런 느낌 안 드는 그냥 기타는 느낌이죠. 네, 기타입니다. 네, 기타 소리 잘 납니다. 네. 아르페지오 들어볼까요? 아르페지오 사운드 네. 들어보겠습니다. 싼소리 있죠. 그 저가형 기타에서 나는 합판 비슷한 소리. 네. 그런 싼소리가 약간 섞여 있긴 섞여 있어요. 네. 그 미운 미들 소리 있거든요. 네. 맞아요. 그런 게좀 있긴 있는데 그냥 뭐 기타 소리 무난하게 잘 납니다. 하이 쪽이 조금 시원한 느낌은 있어요. 네. 스프루스가 좋은 뭐 그런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이 쪽에는 좀 칭찬할 만한 포인트가 있고요. 네, 미들에는 맞습니다. 좀 미운 소리가 좀 있고요. 네, 네, 그 맞습니다. 정도인 것 같습니다. 네, 네, 어떤 그러네요. 곡 들려주실 건가요? 영화 음악 퍼레이드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이거는 그 얼마 전에 개봉했던 싱의 OST 네. Don't you worry about a thing 네, 들려드리겠습니다. Don't you worry about a thing 듣고 오겠습니다. 뿅! 네, 리프가 참 인상적이네요. 네, 네, 한번 쳐봤어요. 블루지 하면서도 팝적이면서도 네, 네, 귀에 싹 꽂히는 그런 느낌. 원래 노래가 이 노래가 저기 뭐냐 스티비 원더 노래죠. 네, 네, 아주 코끼리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. 네, 지금 뭐 명호 씨가 이제 기타로 이렇게 조곤조곤 잘 편곡을 해주셔가지고 요거 요런 거 이제 좀 연습하기 좋을 것 같으니까
카피해서 쳐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. Don't you worry about a thing 들어봤고요. 네,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렌지 우드의 그 신상이잖아요. 신상 네. 그리고 저가 때 이게 저가 때라고 해야 되나요? 저가죠 사실. 네, 네 20만 원대 중반인 중반. 네, 저가 때를 공략하는 네. 사운드입니다. 일단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중간쯤 가는 중간이라고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는 고운 하이 미운 미들 이렇게 드릴게요. 네. 그 정도 장단이 있는 느낌입니다. 이 딱 보시면 이 오렌지 우드의 이 문양 이거 그 저는 색색색색 그, 귤 알갱이 색색이죠. 예쁜 것 같아요. 색색 아시나요 사람들? 색색은 아직도 나오긴 나오니까 지금 나오나요? 그 가끔씩 자판기 보면 색색 있는데 있더라고요. 색색이랑 포도 색색이랑 봉봉이랑. 네. 봉봉은 뭐 이제 가래에 삼키는 것 같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싫어했었는데요. 그 색색 이제 봉봉도로 색색도로 알갱이가 있으니까 맞아요. 자꾸 그 남은 알갱이 다 먹으려고 거기다 혀 집어넣다가 땅통에 혀 베이고 이런 적 꽤 많았었는데. 난 없었는데. 아 그래요? 나만 그랬나? 왜 그래? 그 안에다가 이게 그 거기 끄트머리에 걸린 그 귤 알갱이 그 하나 더 빼먹겠다고 혀 집어넣다가 혀 비고. 왜냐면 그때는 또 지금 같은 이 캔이 아니고 딱 이렇게 자르는 캔 있잖아요. 띠키 하고 이렇게 그 골이 끊어지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이런 캔이었는데. 맞아요. 그거였어요. 아 나만 혓바닥 넣나 거기다. 많이 넣는데 그 귤알갱이 하나 더 먹어보겠다고. 네 점수 몇 대 몇? 7.0? 6.0 네 이 네, 정도. 저 사실 7.0 밑으로는 줄 생각을 못 해봐서 아 그러셨구나. 너무 상향평준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? 네. 다시 줘야 되나? 레인지를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네 그냥 뭐 엄청나게 뭐 잘못한 것도 없고요. 네. 그렇다고 뭐 대단할 것도 없는 네. 그냥 딱 25만 원 정도의 중간쯤 살 수 있는 네. 예상 가능한 그런 정도의 기타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다음 시간에는요. 이제 B162CD인데요. 이제 스펙이 좀 바뀌고 탑이 시더 탑이에요. 네. 가격은 동일합니다. 네. 그래서 사운드 어떨지 또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렌지 우드 시리즈 4대 이거 포함해서 네. 4대 연속 쭉 계속됩니다.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어쿠스틱 타임스.